놀러가자. 나 지금 책 보고 있잖아. 그러지 말고 놀러가자. 놀자고. 아이 참 싫다고. 뭉크 너무해. 아니 그게 아니. 자 이제 놀러가자. 민크도 갈 거지? 그래. 자 잡아봐라. 그래. 응, 간다. 나도. 다들 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? 얘들아. 어? 진짜 이상한 물고기를 찾았어. 어? 너희도 처음 봤을 걸.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모르는 물고기는 세상에 없다고. 정말? 그럼 직접 보여줄게. 날 따라와. 바로 이 물고기야. 안녕. 얘는 뭉크라고 해. 얘는 책을 많이 읽어서 모르는 게 없다. 맞아 맞아. 뭉크 얘는 무슨 물고기야? 어?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저건 뭐야 너도 모르네. 아니 그게 아니고. 뭐가 그게 아닌데? 응? 응? 안녕 난 호프라고 해. 이거 물고기가 아닌 것 같은데? 그렇지! 맞아! 이건 자세히 봐도 물고기는 아니지! 그럼 뭔데? 그건 말이지! 이건... 어? 저기 문 같은 게 열려있어! 아하! 알겠다! 이건 집이야! 실례합니다! 하프! 그냥 들어가면 안 돼! 야호! 뭐합니다 뭐하! 안녕하세요 고래 아저씨! 아 고래? 아니라니까! 뭐지? 와이어드! 무슨 일이야? 이건 컵이야! 응? 나도 알거든 컵! 윙크! 아무거나 막 누르면 안 돼! 어? 뭐지? 우와! 환해졌다! 우와! 내가 켰어, 내가! 그래, 알아. 얘들아, 여기 왠지 위험해 보여. 일단 나가자. 열려라, 열려! 뭉크, 뭐해? 이거 돌리면 열리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자, 똑똑한 하프가 문을 열겠습니다. 열려라, 열려! 열려라, 열려! 봐봐, 하프! 야! 우리 지금 여기 갇힌 거야? 그래, 갇혔어! 갇혀버렸다고! 뭉크, 책에 문 여는 방법은 없어? 그게... 이런 문을 여는 방법은 책에 아직... 으휴, 책은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돼! 정말 싫어! 어떻게 그런 말을... 얘들아! 얘들아, 여기 봐! 이거 유리창문 아니야? 그래, 맞아! 이걸 깨고 나가자! 얍! 역시, 이건 웬만해선 깨지지 않는 특수 강화 유리야! 이 집이 바닷속에 있으려면 물속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돼. 진작 말해줬어야지! 그럼 어떻게 나갈 수 있는데? 글쎄... 그건... 정작 필요한 건 책에 없나 보네? 뭘?
하프가 여기서 뭔가 작동시키니까 불이 켜졌었지. 그럼 문 열리게 하는 것도 어딘가 있을 거야. 어? 어? 이건가? 집이 기울어졌어. 이제 어떡해. 그래서 내가 아무거나 만들지 말랬잖아. 우와, 저기 봐. 창밖에 바다가 움직이고 있어. 호프, 밖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거라고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가냐고. 떨어지겠어. 어떡해. 저 밑에 심해란 말이야. 흔들리는 게 멈추질 않아. 어떡해. 아, 얘들아, 무게 중심을 맞추자. 어? 일단 앞뒤로 흔들리니까 윙크랑 하프가 뒤로 가봐. 하프, 조금만 앞으로. 하프, 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. 자, 지금 이 상태에서 절대 움직이지 마! 안 돼! 압력으로 벽이 찌그러질 때 문이 열릴지도 몰라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우와, 뭉크, 물이 차고 있어. 조금만 더. 뭉크, 어떻게 좀 해봐! 조금만 더!
고마워, 뭉크. 나 윙크야. 뭉크는? 뭉크! 어떡해. 뭉크는 못 빠져나왔나 봐. 저기! 뭉크! 뭉크, 너 괜찮아? 완전히 찌그러지기 직전에 간신히 빠져나왔어. 뭉크! 뭉크, 어떡해! 알겠지.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책 덕분이야. 알겠지, 하프? 그래, 그래. 뭉크, 네가 그 압력 모시기를 책에서 읽어서 정말 다행이야. 정말? 그래, 그럼 우리 모두 내일은 놀지 말고 다 같이 책 보는 거다. 응, 좋아. 하프는? 그래, 그러지 뭐. 야호! 신난다! 아무거나 빵 만지면 안 돼!